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반떼 HD 2008년식 45,985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 아는 지인 후배 차량입니다. 이제 부동액이 조금씩 준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부동액이 냉각수가 어디서 새는지 일단은 점검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저 두 개가 히터 호수예요. 히터 호수. 히터 호수라는 거는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해주는 거겠죠. 좀 요 히터호스 요거 두 개. 좀 긴 쪽이 지금 새고 있어요. 이렇게 요 긴 거. 요 약간 이렇게 뭐 꼬부러졌죠. 좀 요쪽 밑에 부위에서 이제 호스가 오래되면 기름기 같은 게 없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요게 제대로 요 밀착이 안 되는 거죠. 밀착이. 그래서 히터호스 긴 거하고 짧은 거 두 개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개씩은 빼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좀 영상 찍기가 안 좋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부동액이 나와요. 파란색, 초록색이. 지금 현대 기아 차량이 초록색이나 수박색처럼 부동액 색깔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 좀 이게 공간이 안 좋아서 밑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그래도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이시죠? 밑에 작업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짧은 거 이제 짧은 거는 분리를 했어요. 일단 제가 카메라 핸드폰을 찍고 있어서 이거 일단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쪽 지금 주 원인은 요거예요. 이쪽 지금 밑에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나오죠. 부동액이 주 원인은 호수가 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 개가 새면 두 개를 같이 갈아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품으로 갈아주면 되는데 일단은 차체 쪽에는 부동액이 다 흘러서 젖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히터호스 긴 거하고 짧은 거 제가 이제 다 탈착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신품으로 바꿀 겁니다. 신품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 모양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엔 되게 많이 좋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ENG라고 엔진 쪽으로 이렇게 호스를 꼬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보면 또 히터라고 돼 있죠. HTR. 요렇게 꼬이지 않게 호스도 요즘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부품이 나와요. 요건 이제 긴 쪽 아까 요쪽에서 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요것도 HTR 그죠. 화살표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잘 요즘 부품은 또 요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질 않겠죠. 요걸 알고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 수리하는 거 제가 이제 또 올려 드릴게요. 자, 일단 핸드폰 한 손 들고요. 이렇게 갑니다. 영상은 이쁘게는 안 나옵니다. 이거 혼자서 제가 지금 핸드폰 들고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자, 한 손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 엔진 쪽으로 돼 있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엔진 쪽으로 엔진 쪽 히터 파이프에다가 히터 호스를 꼽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고 꽂겠죠. 히터 쪽도 이렇게 꽂고.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히터 호스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제가 이건 도저히 한 손으로 할수 없어서 두 손으로 해갖고 이제 보시면 안색에 이렇게 밴드까지 장착을 두 개씩 짱짱하게 해놨습니다. 엔진 쪽하고 히터 코어 쪽하고 호스 안 바뀌게. 아, 영어로 글씨가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요렇게 하고 이제 부동에 빠진 거 보충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이제 부동에 보충하는 거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미션이나 엔진 쪽 밑에 보면 이제 부동액이 흘러내려서 작업 중에 흘러내린 부동액이 다 묻어 있어요. 이거 이제 열 받고 그러면 차가 냄새가 나요. 약간 한약 냄새, 감초 냄새 나듯이. 그래서 일단은 에어로 다는 말리지는 못해요. 그래도 에어로 이렇게 에어로 최대한 불어서 말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말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불어도 완전히는 이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행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속 주행하면 말라요. 말라서 바람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연기 나는 것도 다 말라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부동액이 이제 조금 누수가 돼갖고 빠졌죠. 그래서 이제 부동액 보조통을 통해 갖고 라디에이터 쪽으로 이렇게 물하고 부동액하고 50도 50 그러면 영하 39도까지 나옵니다. 그래, 우리나라 계절에는 영하 39도가 나와도 충분해요. 그래서 영하 39도를 거의 마치고요. 원액은 영하 43도인데 이런 경우는 시베리아나 이런 아주 추운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에서 거의 원액을 넣습니다. 원액을 넣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끓는 점이. 예, 물은 100도지만 부동액은 한 110도 정도에서 이게 물이 끓게 돼 있어요. 부동액이. 아, 요렇게 해서 하고, 이제 보조통에도, 제가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좀, 우리 사진사 잘 찍고 있어요. 자, 원액하고, 원액, 이렇게 보시면, 현대기아는 그전엔 다 연두색 아니면 이렇게 수박색이었어요. 자, 원액을 반 정도 넣고요. 뭐 원액하고 물하고 반전 섞어서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미니고 여기가 맥시멈이죠. 이거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닫으면 이제 부동액 보조통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렇게 보는 게더잘 보이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열을 조금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에어백이 작업하듯이 이 자동차도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도. 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경과가 되면 이게 조금 내려갑니다. 이렇게 에어가 빠지면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죠. 보일러가 순환되듯이. 썸머 스타트가
한 영상 82도 이상 한 90도 정도 되면 이 선마스터트라는 게 열리는 게 있어요. 선마스터트라는 게 열리는 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비슷해요. 열을 받으면 82도에서 90도가 되면 요 가운데 고무로 된 게 이렇게 비행접 시설 된 게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물 통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에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차들은 선버스 차트가 한 개지만 지금은 요즘 차들 좀 고급 차들은 다 선버스 차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 빼기 작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 이제 장비가 있어야 돼요. 특수 공구나 이런 게.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좀 요거 보시면 꿀럭꿀럭 움직여서 에어 빠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는 안 들리죠. 영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가깝게 이렇게 갖다 주세요. 움직이죠? 좀 에어가 빠지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대략 한 10분 정도, 정확한 시간은 아니 차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차주들한테 입장하면 이제 후타 호수까지 해서 구동액 5층까지 다 끝나고 완료해서 이제 정비와서 내보내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션이나 엔진 쪽 밑에 보면 이제 부동액이 흘러내려서 작업 중에 흘러내린 부동액이 다 묻어 있어요. 이거 열 받고 그러면 차가 냄새가 나요. 약간 한약 냄새, 감초 냄새 나듯이. 그래서 일단은 에어로 다는 말리지는 못해요. 그래도 에어로 이렇게 에어로 최대한 불어서 말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말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불어도 완전히는 이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행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속 중에 하면 말라요. 말라서 바람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연기 나는 것도 다 말라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